노래에서 군기반, 뭐 소리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반, 군기반. 이제 기타에서 살반, 손톱반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서 이게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이고. 괜찮은데요? 아니, 그럼 기억이 있을 때부터 나는 기타를 배우거나 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기억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곡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기타를 안 친 게 인생에서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와. 네,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어요. 아, 오늘 클래식 톡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 한국 기타의 기타 요정 박규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클래식 톡 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기소개라고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입니다. 기타를 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연주 활동을 시작한 지 딱 올해로 10년이 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올해 데뷔 10년이에요? 네. 이야. 첫 앨범을 내고 연주 활동을 시작한 지 딱 10년 되는. 데뷔 음반을 낸 게 10년 전이군요. 네. 그럼 몇 살 때 데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나이가 들통나요. 10살 때 데뷔한 걸로 하겠습니다. 연주자 소개를 조금은 평소와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무위키라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제 거를 막 보고 그런 오늘, 적은 없었어요.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자, 박기 그녀는 누구인가? 자, 프로필. 한국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유럽에서 많은 콩쿠르 휩쓸고 공연한 이력으로 세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박규희 씨가 야, 일본의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야마시다 같이 또 하고. 오, 야마시다. 그리고, 저 이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야, 직접, 직접 넣은 건 아니고. 아, 직접. 아, 직접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야, 한국 기타협회 콩쿠르. 규슈 기타 콩쿨, 독일도 있고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 중에 가장 이렇게 뿌듯하다 그러나요? 권위 있는 대회? 뿌듯한 거예요. 권위로 따지면 벨기에 프랭땅 국제 기타 콩쿠르라고 2008년에 있었던 건데 여기서 우승했을 때는 또 여성 최초, 아시아인 최초 뭐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러네요. 지금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콩쿠르라서 네, 가장 뿌듯한? 다 뿌듯하고 기억에 남고 하지만 특히 이 콩쿠르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이나 아시아인 입상자 혹은 우승자가 적은 편인가요? 왜 그런지 기타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되게 가장 섬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자들은 거의 없고 예를 들면 콩쿠르에 한 50명, 60명이 참가자가 있으면 10명 내외예요. 아, 5분의 1 정도 네, 네, 네. 10분의 1일 때도 있고 워낙 악기가 크고 지판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의 손에는 뭔가 좀 핸디캡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손이 매우 작은데도 난곡을 정교하게 소화해낸다. 네. 손이 작은 편이에요? 여성? 네, 저는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작은 편이에요. 작고 손이 얇아요. 닿는 면적이 넓어야 이게 안정적이거든요. 힘을 많이 들여야만 남성분들이 누르시는 아주 가볍게 누른 거에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그러면? 저는 근데 이제 손이 커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이 크신 분들이 저를 봤을 때 되게 신기하게 보시죠. 제 손을 꼭 비교샷을 꼭 찍고 싶어 하세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비교하면 거의 막 두 마디 정도 더 올라오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찍고 그걸 기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기타리스트 분들이 홈페이지나 네, 그런 데다 올리시거나 그럴 때도 있고 사포를 갖고 다녀요? 네, 사포? 네, 네. 사포는 네. 어디다? 사포는 제가 여기도 지금 아, 있군요. 네,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거를 계속 이제 기타 치기 전에는 무조건 손톱을 갈고 쳐요. 아, 손톱을 가는 게 아니군요? 네, 손톱, 오른손 손톱으로 기타를 줄을 탄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손톱에 기스가 있으면 그게 잡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무대 뒤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손톱을 갈고 있는 끝까지. 자, 악곡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섬세한 표현력과 트레몰로. 트레몰로가 뭐예요? 일단 기타에서. 트레몰로라는 거는 이태리어로 진동 뭐 이런 뜻이래요. 기타는 레가토가 안 되는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음을 이어서 연주하는 게 안 되죠. 그 활처럼 한 활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서 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한번 치면 뚝 피아노에 페달 없는 버전. 딱 그런 거라서 음을 읽기 위해서 그걸 세 번으로 나눈 거예요. 최대한 이어지도록 다음 음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타만의 이제 오리지널 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학력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화려하면서 독특합니다. 잠깐 그런가요? 예원학교를 졸업하셨죠? 네. 고교 과정은 아예 일본에서 다니신 거군요? 네, 고교는 거군요? 그냥 일본에서 동네에 있는 그냥 공립 그 우리가 아는 네, 인문계 학교 들어가서. 근데 그 다음에 동경대, 도쿄대 음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동경대에는 음대가 없고 도쿄음악대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또 있군요. 기타도. 네네네. 그게 제가 기타 들어간 게 1기였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여름방학 때 리히텐슈타인이라고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 예. 기타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를 참가하게 되고 거기서 그때 이제 저의 이제 소중한 교수님 알바르 피에리 선생님이라고 대가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 뵙게 되고 이제 아 일본에서는 이제 그만두고 유럽으로 빨리 가야겠다 직회?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바로 중퇴를 해버렸어요. 몇 학년 때? 1학년. 1학년 때? 3개월 다니고 여름방학 때. 아, 난 그래서 아시아급이 아니다. 아, 그럼 빈 음대로 바로 가셨군요, 네, 학사 바로 때. 바로 가서 그 다음 해에 입시를 보고 붙어서. 알리칸테 음악원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여기는 어디 있어요? 알리칸테는 그 스페인의 지중해 쪽에 있는 바르셀로나가 있고 발렌시아 그리고 바로 밑에가 알리칸테라는 소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기타에서는 세고비아라는 조상이 또 레전드이신 그분의 제자들 두 분이 여기에서 터를 잡으셔서 알리칸테에서 이제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스페인 기타의 맥을 잇기 네. 위해서 스페인을 그렇죠, 또 가지고 그렇죠. 오네요. 집에서 5분 거리에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런 아주 예쁜 곳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죠. 지중해 푸른 바다의 햇살을 보면서 기타를 메고 오른쪽 사포를 하면서 학교를 가는 맞아요. 그런 거군요. 맞아요. 아람브라 국제 기타 콩쿨 1위를 하셨는데 네. 결선에서 실수했어요? 네, 결선에서 잊어버려가지고 멈췄어요. 한 3초간 이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기억나는 부분까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을 아예 내려놓고 친 거죠. 그랬더니 아주 편안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연주들이. 욕심을 버리고. 네, 욕심을 버렸죠. 저는 완전 떨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야, 그래도 1위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1차, 2차 본선 다 보신 거잖아요. 아, 합산이었군요. 합산이었고 또 이게 실수였다. 그냥 사람이면 할 수 있는 해프닝일 뿐이다. 사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게 너의 실력은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더 뜻깊었던 건 이제 청중상까지 받게 돼서 예. 프랑스의 기타장인 다니엘 프리드리히가 제작한 2009년도 산 클래식 기타를 사용한답니다. 4천만 원이 넘나요? 지금 저건가요? 네, 이건데 지금은 제가 일본에서 중고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700만 엔까지 봤어요. 7천만 원 정도까지. 예. 기타는 사실 소모품이라서 100년 정도가 이제 가장 맥시멈이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피크는 20~30년 그쯤. 저놈이 제일 쌩쌩한 놈이군요. 그렇죠. 접은 사운드는 어떤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할 때 추상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마법 같은 소리예요. 영롱하고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그 한 음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아주 서스테인이 아주 길어요. 한 음이 길다 보니까 노래를 자연히 해주는 그런 아주 기타에서 드문 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럽과 일본을 위주로 해외 활동을 해온 연주자라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적은 편이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인지도는 적은 편. 아, 팩폭이네요. 아, 슬프다. 브라지가우리라는 그 여성 기타리스트하고도 이제 비교 혹은 비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나보신 적은 있죠? 네, 만나뵌 적은 여러 번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되게 털털하세요.
엄청 시원시원하신 분이세요. 같이 협연하신 적은 없군요, 아직은. 아, 그런 적은 없고 같은 무대에 다른 곡으로 나간 적은 있었어요. 아. 그때 대기실에서 너무 저는 막 바들바들 떨면서 가오리님 이러면서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아, 진짜? 그분은 그러면 손톱 걸고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무라지 가오리 기타를 들을 때 음색이라고 그럴까? 네. 독특한 건 어떤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리가 되게 그 뭐랄까 카랑카랑 명확해요. 두껍거나 얇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발음을 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원시원하게 들리니까 손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감정 표현에 중점을 많이 둔다. 손가락 각도에 따라 음색이 달라질 정도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완전 달라져요. 이게 이제 기본 터치인데 노래에선 공기반, 뭐 소리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반, 공기반. 이제 기타에선 살반, 손톱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을 50% 손톱 50%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반 손톱반으로 살을 먼저 대고 손톱으로 끝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는 그런 소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손톱 위주로 쳐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명징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 삶았으면 썼을 때 엄지 같은 경우는 아 그러네요. 약간 둔탁하고 그리고 손톱을 치면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엄지예요? 엄지. 엄지도 이렇게 명징하거든요. 깨끗하고. 네. 이걸 살로 치면 이런 식으로 하프 효과를 내는 거죠. 이거를 손톱으로 치면 싹 날이 서 있군요. 더 명확하게 이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연주자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손톱도 그렇고 위치도 또 완전 달라져요. 여기가 기본 위치예요. 여기 이게 띠가 있는 부분.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위치 바꾸면 그러네. 아주 날카롭고 밝고 좀 예리한 그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뭉툭하고 따뜻하고 어두운 느낌이 나요.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가 차이가 맞아요. 나는군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도 손톱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또 달라지는 거고 이게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자꾸 고르고 이 화음에 가장 적합한 음색을 찾는 그런 이제 연습 방법 이런 게 있죠. 악보에다 써놨나요? 이렇게 악보에다 써놓을 때도 있어요. 살반 네 그런 식으로 손톱만이 뭐 살로만 막 이런 게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대화하듯이 약간 뭐 이렇게 좀 목소리가 얇고 여성미가 있는 그렇지만 발음은 이렇게 좀 꼬장꼬장하게 좀 더 따뜻하게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네요. 오늘 힘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프 같은 좋아요.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서 이게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이고 이거를 잘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좋네요. 작은 여성 연주자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프레이즈마다 독특한 운질하는 기교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 아니군요. 독특한 운지는 없군요. 아, 독특한 운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독특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되게 열심히 엄청 손 벌려서 해야 되니까 다른 남자분들이 이제 한 번에 착 오는 거가 저는 이제 막 엄청 꾸역꾸역 이렇게 막 온 팔을 다 움직여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거 같은데 독특한 건 잘 독특한 운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일본에서 먼저 음반도 내신 거군요. 대논에서는 다섯 장. 다섯 장을 냈군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스페니시 전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를테면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동한다든가 야구를 치면 뭐 그런 정도의 대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 팟캐스트를 최근에 시작하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콘서트가 다 취소되고 어떤 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제가 뭐 연주자로 유명해지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 기타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클래식 기타 알려졌습니까? 자체가 네 클래식 기타 자체가 아주 보편화되고 대중적이게 됐으면 좋겠어서 기타리스트 그리고 기타 전공생 기타 애호가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제는 어떤 거예요? 주제는 이제 첫 해는 각자의 기타 인생 어떻게 기타를 시작하게 됐고 왜 유학을 시작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두 번째 때 무대 경험 무대에서 실패담 뭐 세 번째는 뭐 쿵쿨 그리고 뭐 네 번째는 핫한 기타리스트 지금 핫한 젊은 기타리스트 뭐 이런 거 요즘에 이제 동년배 같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아티스트 그쵸. 중에 눈여겨볼 만한 연주자 누가 있어요? 일단 젊은 친구 중에서는 띠보 가르시아라고 지금 클래식 기타계에서는 가장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프랑스의 그 친구 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그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마르신 딜라라는 폴란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연주 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를 만 네 살, 세네 살 만 세 살입니다. 이야, 어떻게 세 살짜리가 기타를 어떻게 쳐요? 제가 이제 한 살부터 네 살까지 딱 일본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비틀즈를 좋아하셔가지고 통기타를 배우러 기타 학원에 가셨는데 퉁퉁퉁퉁 yesterday 그렇게 했죠? 갔는데 이제 클래식 기타 학원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저는 이제 엄마 따라서 학원 같이 다니다가 심심하니까 악기를 지어준 거죠 근데 그 지어준 그 악기가 아주 작은 악기가 있었던 거예요 첫 악기가 기타였군요 인생에 네 신기하게도 보통은 피아노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멜로디언 막 그렇죠 아니면 방황을 하거나 네 근데 저는 우연히도 정말 운명적으로 기타를 처음 만났는데 그게 또 잘 맞았었던 거죠. 야,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땐 기억이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럼 기억이 있을 때부터 나는 기타를 배우거나 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기억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곡을 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기타를 안 친 게 인생에서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클래식 기타 갤러리 DC 인사이드에 있는 여기 계신 회원분들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요즘 새로 연습하는 곡 작곡가 연주자 벤자민 브리튼이라고 영국의 20세기 대작곡가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줄리안 브림 지금 얼마 전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쓰신 곡이 한 곡이 있는데 녹터널이라고 그거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줄 조합 예전에 몇 개 섞어 쓰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아 지금은 제가 또 새로운 줄을 이제 서포트 받고 있어가지고 사바레스의 칸티가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가장 아, 줄 생산 업체로부터 네네네. 모델 줄, 거기 네. 홈페이지가 뭐 있나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있나요 본인도? 네 있죠. 아, 한국 학교에서 레슨할 가르치실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불러주신다면 당연히 가르치고 싶죠. 한국에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아, 그렇군요. 한국 미래가 밝거든요. 아, 기타계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국에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요 이제 학교들의 음대는 다 오케스트라 악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없어요. 그러네요 아직. 그래서 아, 그 기타과가 조금씩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연 때 입는 드레스를 직접 고르는지 어떻게 그런 걸 입는지 아 그런 거 공연 드레스가 좀 독특해요? 아 뭐 이상했나? 기타는 일단 발판을 놓고 다리를 벌리고 치기 때문에 아, 치마가 네. 짧으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어느 정도 길어도 안 돼요 완전 길어야 돼요 아 발목까지 덮어야 돼요? 덮을 만큼 그리고 아주 넓게 벌어져야 돼요 아 그리고 그게 있고 여기에는 비즈 장식이 있으면 안 돼요 반짝이 장식 아니요 기타에 기스가 나니까 아~ 여기서 걸리고 소리도 여기서 울리거든요 이게 닿으면 지지직 여기서 울림통이 이제 울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매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요? 오른손을 얹어놓고 치는데 여기에 천이 없으면 안 미끄러져요 음색 변화를 위해서 되게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이제 거의 안 움직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손톱도 많이 바꾸고 각도도 바꾸고 움직임도 많이 바꾸는 편이라서 좀 까다로워요 의상을 고르기가 아, 우리는 모르는 조건들이 있군요 네. 왜 줄리안이 음반을 내지 않는가
이거는 아마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이 딱 하나 있는데 줄리아니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 줄리아니 협주곡인데 알렉산드리아 콩쿨의 본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막장에 공개가 되고 그걸 의외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음반이 많이 팔리면 되겠지만 바흐 음반은 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바흐 음반은 40대 넘어서 내고 싶어요. 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 제 연주가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름 끼치는 게 많아져야 되거든요. 바흐 같은 경우는 하게 된다면 정말 다 전곡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 연주자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전곡이 다 소름 끼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멋있습니다. 안 모여져 있어요. 특히 망고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망고래가 뭔가요? 망고래 술고래는 아닌데. 망고래 술고래 아니고요. 술 근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남미의 작곡가이신데요. 저도 굉장히 제일 사랑하는 작곡가예요. 근데 그분의 곡들 중에서 트레몰로 곡이 아름다운 게 있는데 숲속의 꿈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걸로 제가 이제 콩쿨에서도 많이 이제 우승할 때 많이 그 쓰였던 트레몰로? 네네네. 뭐랄까 망고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그런 작곡가예요. 처음으로 클래식 기타를 접하시는 분들도 바리오스부터 들으셨으면 데뷔 10주년 음반을 스페인 곡으로 채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특별히 애착이 가거나 아니면 설명해 줬으면 기타 오리지널 곡은 아니지만 기타리스트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알비니즈라는 작곡가의 곡들을 수록 예정인데 그 곡들에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스페인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항상 얘기를 해왔었고 제가 실제로도 살고 있기도 하고 제가 보고 봤던 풍경이 뭔가 그림으로 조금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어요. 기념공연도 예정되어 있는 거죠? 네, 기념공연도 할 예정이에요. 다양하게 좀 이번에 좀 큰 축제 같은 느낌으로 해보자 해서 1부는 제 솔로로 채울 예정이고 2부는 이제 게스트분들 모셔서 같이 연주하는 그런 좀 재밌는 그런 공연 될 것 같아요. 클래식 기타와 친해지는 어떤 노하우, 조언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클래식 기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주말의 명화였나 토요 명화였나 거기 이제 인트로 나오는 곡이 있어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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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유명한 아주 유명한 클래식 기타의 협주곡 중에 2악장 드라마에서도 쓰였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도 클래식 기타의 오리지널 곡이고요. 로망스 뭐 많이 있어요. 카바테나도 있고 또 이병호 선생님이 또 기타로 작곡을 많이 하셔서 일단 그것부터 입문을 하셔도 그게 이제 클래식 기타다라는 거를 인식만 해주셔도 클래식 기타라는 장르다라고 알고 들어주시는 걸로도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 이제 음악을 안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여행할 때 가요나 가사가 있는 거를 이렇게 듣기보다는 같이 들으면서 그 풍경을 보기보다는 클래식 곡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클래식 곡을 들으면서 그 풍경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몇 가지 곡을 뭐 리스트에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이 풍경에 어울리는 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플레이리스트에서. 그럼 그걸 같이 풍경을 보면서 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 평생 남아요. 그 여행도 정말 더 풍요로워질 거고 풍경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악이 클래식 그 음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하게 여행을 하고 싶으실 때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여행하실 때 박규희 데뷔 10주년 기념음반 아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여행 한번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식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